다덜 편안해지앙 제조어 뉴스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소삼 희생자광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범위 안이 소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영 수형인에서 제외된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그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도마전시스다. 또시 소삼실무위원회의 진상조사 권한 맹시광 자료 제출 요구 규정도 신설하였다. 문대림 의원은 단헌사름의 억울함도 으깨시리 서삼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겐고라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문돌 비양도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시작한 후제 가파도강 마라도 고장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대정읍 상모리에서 마라도 고장 펜도 10km, 가파도 고장은 10km 구간에 드론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국토부강 지속적으로 협력하겐 고람신계 말씀. 기상청의 빗나간 날씨 예보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하멍 피해를 본 승객이 올 상반기에만 3,000명이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부강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떠올른 올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국내 요소바디 항공사에서 20건의 회항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 승객은 3,392명인디양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 승객 수정인 3,311명을 넘겼진 햄사. 요지금 5년 동안 운항 차질로 인한 피해 승객이 진로 하향이신 때는 2022년 62%에 달러였나스다. 항공사별 피해 승객은 이스타항공이 진로하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에어부산 순으로 나타났진 햄사. 요지금 무더위가 이어지멍 하간디서 벌집을 발견하였진 하는 신고가 잇돌함스다. 기온이 오름에 돌랑 벌들의 활동도 왕성하여지는 디양 도심서도 말벌이 조주 발견되었다. 경헌디 암쌍으시 벌을 내조치당은 오히려 벌의 솔수 시제너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하구다. 아파트 화단 옆이 분전함에 벌집이 돌아전이시다. 낭소이로 자리 잡은 벌집 주위로 큰큰한 벌들이 이래저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말벌 종내기 가운데 호나인 쌍살벌이우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하연 보호장구를 고추고 본격적으로 벌집 제거에 나사수다. 스프레이를 이용하용 벌더를 쫓아내고 낭 사이에 이신 벌집도 졸라내었다. 중산간 일대에서도 말벌집이 발견되었다. 건물 가지 아래 돌려이신 성인 손바닥 크기 벌집을 출동한 소방이 제거하였다. 이루 후제도 남은 벌 맷몰이가 주위를 맴돌합니다.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뒤에 말벌집이 있길래 그래서 119에 바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말벌이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멍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부리는 가운데 번식기 맞은 벌들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요지금 3년 사이 제주에서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 시정은 6,600여 건. 매년 2천 건 정도가 접수되엄신 뒤 주로 7월에서 9월 소위에 집중되멍 절반 이상을 초지하엄시다. 올드렁도 벌써 1,000 건이 넘어내 지난 6월에 100여 건이라는 출동 건수가 넘은돌엔 소백 이른 건으로 혼돌 소위에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벌소임 소고도 10건이나 발생하였은 뒤 도심서도 독성이 강한 말벌이 발견되멍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였을 경우 섣불리 벌집을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119로 신고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벌집의 크기와 형태 등을 알려주시고 벌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운 뒤 벌소임 소고를 예방어젠 호민 가급적 붉은색 옷을 입고 내음살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게 좋수다. 소방당국은 만약이 벌의 쏘임인 벌침을 플라스틱 카드로 긁엉 제거한 후제 곧바로 빙환을 초자사헌된 당부하염수다. KCTV 뉴스 김경임이오다. 좀 피곤해.
보내죠 지금. 신사라도 사고 뭐 여러. 신사라도 많이 만들었죠. 네, 여러 가지. 초신 신고 주로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초신 신고 뭐 밭길도 다니고 다이어트 쪽에 무슨. 지금 뭐 운동하니까 한결 통치. 고무신 나오는 야 이거. 초신은 집신 아닌가요? 초신은 남학신이 아닌가요? 제주 초신은 볏짚으로 삼은 신말이기 때문에 집신이라고 하신 분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 초신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집신에 해당합니다. 초신은 집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은 오래 신지 못해요. 집신은 오래 신지 못해라든가 아니면 초신은 남자 어른들이 사망 신어서 집신은 남자 어른들이 삼아서 신었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제주어로 서두르지 말한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시간에 쫓겨 마구 서두를 때는 그 상대방에게 무사경 와렴시냐 와리지 말라 왜 그렇게 서두르니 서두르지 말라 하는 것처럼 말하시면 됩니다. 결국 서두르다에 대한 제주어는 와리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화된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치루커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된 거랍니다. 이에 돌랑 문자를 통한 모금 활동이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서도 기부 동료가 가능화된 됩니다. 경안한 제주도는 이루 후제 고향사랑 기부 동료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오다. 너문의 제주 지역의 축산 조수입이 경기 침체광 소비 부진으로 감소하여진 거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는 걸 보는 너문의 제주 지역 축산 분야 조수입은 1조 3,350억 원으로 전년에 비어영 0.2%가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양돈 산업은 코로나19 후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보다 12%가 줄어든 0.6억 원대로 조사되었다. 한우는 20%가 감소한 970억 원, 양봉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에 10%나 줄어 18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머리나 낙농, 가금류는 증가세를 보여내 대조적이란 거랍니다. 우리 금능이는 옛날에는 베랭이란 불렀어. 베랭이란 불렀는데 좀 그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금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금능이의 자랑은 원래부터 이 원땀 나 어릴 때부터 원땀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잘 때 그냥 매일 들었죠 하면 밤 12시고 1시고 그냥 나와가지고 매일 뜨고 그래서 그거 팔고 이제 나눠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경행이네 이제 같이 이제 잡고 해놨어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랑 잘 지내고 또 금능들을 많이 오래니 그냥 같이 영 어울령이네 해제 축제도 하고 햄수다게 이제 금능 사람들이 해녀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관광객들 좀 많이 오고 해녀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심 가정이네 관광객들 오면은 잘 해주고다 다 금능 많이 놀러 없어.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송 오크다 편안 들러집다에